결제? 결제는 됐어, 키만.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라만차 같은 경우에는 제 라만차 개인적인 이유랄까요? 제가 이제 눈이 별로 안 좋아서 보라색이 잘 안 보여요. 왜 그런가? 그래서 이제 색상을 이제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그게, 변경을 네, 한 이후에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자막 수정이 되는 대로 하면 상단에 표기가 되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먼저 박성균 선수입니다. 붉은색 옷을 입고 화면에 우측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시 마인드 박성균 전 유메이드 그리고 이제 KT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었던 게이머 박성균 선수가 위치해 있고요. 뭐, 게임단 시절에 잘했던 것보다도 요즘 잘하는 걸 또 이제 다시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또 후회가 되네요. 그리고 맞서는 한두열 선수는 바로 아래쪽 세로 방향 화면에 우측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 미소 한두열 선수. 한두열 선수와 박성균 선수 모두 이제 스릴스타리그 시즌 1 때부터 참여를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 당시 박성균 선수는 4위를 기록을 했었고 한두열 선수는 아쉽게도 주별리그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자, 그럼 두 선수가 이 스릴스타리그에 있던 기억, 스릴스타리그에서의 추억 이런 것들이 좀 상반된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그런 만큼 한두열 선수가 지금 제대로 칼을 갈고 닦아서 나왔죠. 시작부터 굉장히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분명 이제 게이머들의 수비력 그리고 이제 게이머들의 이제 최적화 이런 것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괜히 이걸 했다가 막히면은 진짜 쪽박이니까. 게다가 이제 대회 무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담이 세야 되는 건데 자 모든 걸 걸었어요.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한두열 선수 시작부터 일단 드론 다섯 개 찍어놓은 이후에 바로 스포닝 풀까지 건설 들어갔고요. 저거는 여섯 개는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아직 박성균 선수 SP는 방향을 자 대각선상으로 내려가는데 이게 자신의 앞마당 지역으로 오는 11시에 있던 상대 저그 한두열 선수를 예측을 해서 앞마당으로 오는 오버로드만 보고 대각으로 가는데 이거 독수가 됐죠? 자 저거닝 4기 5기 6기째까지 화면상에 잡힙니다. 박성균 선수 이제는 좀 애매해졌는데요. 본인이 원했던 그런 스타일이 你们俱乐部现在环境怎么样？ 무슨 수비를 이렇게 아니 무슨 SP?你不是有阿姨烧的吗？那人家那有什么不好意思的？他就住在那边不就完了吗？ 我说住在那边不就完了吗？ 한번 이 서치를 통해서 상대가 여기서 링을 더 찍는구나, 드론을 더 찍는구나, 멀티 가져가는구나 이런 데이터들을 滚！你们的设施好，你设施好，我早就来了，好吗？连吃饭都难以搞定。
那你们那里可能叫外卖吗？外卖会送得到吗？那挺好的，我是那反正你要弄一下，那你就弄一下。我没有什么计划呀，我没什么。我如果从我的角度来讲，我肯定是希望你去做王者荣耀的，因为它更有前途，对不对？因为现在你如果现在因为刚刚开始嘛，刚刚起步嘛，如果去做的话，将来做世界联赛的时候，它就是会很有优势。제가 가고 있는 박성준 선수가 되겠고요. 자, 안주열 선수도 저그랭을 돌리기 위해 就跟星际争霸一样，对不对？就跟那个风暴英雄一样，没什么差别，没前途的。当然，就是从小众项目来说嘛，弄弄嘛，混混口饭吃，说实话，没什么意思。선수는 굉장히 뼈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입구 지역에서 계속해서 수비라인. 是挺好的呀，所以你就试试嘛，对吧？그래도 가난하고 테크 느린 한두열에게 추가적인 무서워요. 건물 지어라. 추가적인 방어타워에 돈 써라. 방어타워는 아무리 지어봤자 나중에 你以后你自然会明白，对吧？因为很多事情其实你经历过了你就明白了，就是比如说我们星际争霸，我们做到炉火纯青，对吧？我不可能，对不对？再有。有可能达到那种地步，对，无论是从你的角度来讲，对吧？从我们的角度来讲，那有什么用呢？对不对？曾经已经明白了这个道理，怎么还会去？돈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결국 이 상황이 유지가 된다는 거는 박성균 선수가 뭐 나쁘게 去想着这个会有前途。땀 갖지 말고 한 번씩만 좀꼭 눌러 주시면은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추천 눌러 주신 예정 그대로님. 那这个跟那个有什么关系？有什么联系啊？对不对？피디님 감사합니다. 스타. 这跟我是没什么关系，我是觉得。蛮可惜，
那难道做守望先锋的不是如此吗？老这样的，你想想，守望先锋这个游戏，你教练能发挥的作用很少，因为完全看选手，对不对？你摸把游戏，教练能够发挥的作用是很大很多的。자이제김민철선수와咱们都是还是比较了解的，对不对？而且，说实话，我就说什么，你有跳格勤奋吗？对不对？你有跳格专业吗？对不对？连，不是，我可能不是同一个问题，我就随便跟你聊嘛，对吧？我又不是要强行要怎么样，我只是在跟你随便聊嘛。那么为什么 SK 级，对吧？都打不出来，是不是？明显就是因为不取决于教练他有多努力和他有多专业，完全取决于队员。걸로보이는데강자를좀바꿔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1세트는이제박성준선수가승리했고요조인이됐습니다那你觉得你处理的好？啊，你有那么高的情商，可以处理这么多？卡不卡？卡不卡？인간의가장짜릿한감정스릴제스릴과함께하는스릴스타리그시즌2주강디조이세트입니다신영호와김민철의매치현재스코어는아니죠승자전에박성균이제패자전에함도열이위치해있는가운데어느선수가이제승자전과패자전으로올라갈지지켜봐야겠는데요오늘이지나면이제16강일정이좀끝이나고다음주8강이시작됩니다과연어느선수가8강명단에계속해서이름을올려갈수가있을지김민철과진영화그토대는어느선수가될것인지보도록하겠습니다2세트라마차경기보시오不卡的啊，接触的源流环节。你去做一些，比如说你现在啊，全身心的投入到训练当中，你觉得很差，这是。자주황색도패버리고싶은색이죠对不对？那肯定是不能去做这个样的事情，对吧？你很喜欢新疆。对吧？那你为什么不？자지금잠깐자막수정이들어가는동안에는马上소리가나오는점양해를좀부탁을드리겠고요这么多年的心机争霸，现在卡不卡？고경기들어가는百度星际争霸，진영화선수现在有没有人举牌？对的，张磊队。에버스타리그2009준우승자那你怎么不把时间投入到星际里面？제가말씀드린건데도아우준우승자란타이틀굉장히멋있어보여요잘지은것같아준우승자자과연이번온라인스타리그스릴스타리그에서도좋은모습보여주면서상위라운드까지입상이가능할지지켜봐야겠고요그리고맞선은7시입니다김민철선수가위치해있어요벽철벽이라는수식어가정말이지잘어울리는선수입니다자일단뭐아이디가지금뭐벽으로되어있긴한데因为소울키로적어놓겠습니다큰이유는없는데제가선수분들이최근에무슨아이디를쓰는지정확하게이제데이터수집이안되다보니까刚出来一年的时候你投身进去你还没记住吗자이제자막수정까지설명을해드렸고요아这个盲僧给大伙带来了解说啊그방이제스타판이좀어려웠지않습니까感觉长得跟宝儿似的그蘑菇头这个是有点 TSL 的一个线上赛事啊，貌似是16强的比赛，然后16强 D 组啊。刚刚那局的话，我在调机器，不知道这个 Mind 有没有赢啊。같은철이기때문에때려서이제모양을만들어내면철벽에서철검이될수있는거예요김민철선수가일단은스포닝풀빠르게건설을해가면서진영화선수의고개나모를부재를먼저한번찔러보겠다이런마인드로경기를준비했었고요사실이제라만차같은경우에는경기가이제稍微看一下상성어상선와换了一个新的这个播放软件결국이제김민철선수가이제
적으고 진영환 선수가 프로토스다 보니까 그 상성 밸런스 말을 읽는 我现在音质都没问题嘛，因为我换了台机器，不是用原来那个。 기본적으로 이제 세 번째 넥서스를 가져가기 어렵기도 하고 이제 적의 난전이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는 맵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김영화 선수가 자 김민초 좀 어거지로 들어갔는데요. 정링 두 개 밀어 넣었습니다. 안쪽으로 다시 한번 밀어 넣기 시작하는 김민철 선수가 되겠고요. 자 일단 전화수 나와서 어떻게든 아, 很尴尬. 如果说是 这两场格角的是一个带这个 水晶的农民会更好，因为按个 C 键，我这个农民就自动回自己主基地了。结果悲剧的是，是一个手上两手空空的农民啊。 김민철도 이제 처음에 뭐 4링 정도 찍은 것도 아니고 6링까지 찍어내면서 과감하게 공격을 들어갔던 만큼 여기서 추가적인 이득을 보고 싶을 건데 진영화 블로킹 좋아요. 굉장히 침착하게 일단은 블로킹을 해내고 있는데 뭐 지금 계속해서 방해를 받고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잡히지는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선수의 상황 그러면서 이제 김민철은 추가적인 앞마당 멀티 동시에 11시역 앞마당 스타팅 멀티에다가 추가할 처리까지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아 리시님께서 별풍선 한 개 감사드립니다. 是谁送钱了吗? 경기 내용으로 아유 감사합니다. 풍선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서 이제 앞마당 지역의 원캐논으로 막아냈다는 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앞마당 지역의 넥서스 완성이 됐고요. 자 적들 현재 2킬 연쾌 총 2킬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모습. 2킬을 기록한 적들은 체력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어? 자 진영아 원질럿이 달려왔는데 이런 식으로 허무하게 잡히면 안 되죠? 근데 이질럿은 상대에게 그냥 적들이 유도를 하고 적들이 더 찍었구나 이걸 봤으면 그냥 뒤쪽으로 빠졌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일단 진영화 선수가 질럿을 살짝 아쉽게 사용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본진 안쪽에서는 그래도 질럿 한 개가 적응 한 개 끊어내면서 귀찮았던 상황을 잠깐이나마 정리를 해냈습니다. 이어서 앞마당 지역 그리고 이제 11시 스타팅 앞마당의 처리까지 전부 3개 처리가 완성이 된 모습에 김민철 선수고요. 레어테크 없이 빠르게 히드라덴까지 건설이 됐습니다. 지금 앞마당에 들어온 숫자를 보니까 여기서 소수 히드라 찍고 운영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김민철 선수가 주도권을 잡고 선택지를 잡은 건 맞아요. 지금 진영환 선수가 확실하게 상대 빌드를 보지도 못했고 질럿마저도 좀 호흡하게 읽다 보니까 지금 당장 상대 본진을 들여다보기 애매해졌습니다. 첫 커세어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김민철 선수의 의도를 파악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약점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김민철 선수 이제 소수 히드라가 점점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앞마당 지역으로 상대 앞마당 지역으로 가면서 입구 지역의 견제를 통해서 상대에게 수비를 강요를 해주고 있는 모습. 커세어 그리고 이제 로보틱스까지. 자 사실 요즘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비수류 일단 커세어 이후에 공발 커세어 이후에 다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템플러 테크 계열을 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경기에서는 좀 다른 패턴을 선택을 해오는 모습의 진영화 선수입니다. 일단 저글링시야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 로보틱스의 의도를 간파할 수 없었고요. 자 일단 투캐논인 거 보면 김민철도 충분히 들어갈 만합니다. 지금 저그닝 숫자가 꽤 되기 때문에 압박 가능하거든요. 달라붙습니다. 저그닝 매집이 아 얘는 치셔 러쉬 네 깡깡깡깡 因为这个地方 相对来说比较靠前所以说 容易被刺蛇集火 这个农民拖出了不够呀 算了，对，你等那个蝙蝠被打掉了之后再上，你肯定是保不住的。哎呦，这个查查平白无故的送掉了一个红点。这是我，我整容了，然后。 그리고 총 MP 不能见人，戴个大墨镜，戴个蛤蟆镜，哈哈哈哈哈！这个BF是好打呀，爆点刺蛇就赢了。家里有没有BF？新补的BF？好了，徐老师走了。不是两个地方位置其实非常的好。 但是又有什么用呢？Zero都死了。김태용 타이밍 전부 제거가 되면서 이걸 막아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小孩不行啊。
자, 본진 지역의 서프웨이가 완성이 됐다고 해도 앞마당 지역이 파장 파괴되는 그 즉시 엄파워드 그리고 최재 이렇게 세트 스코어 1대 0 김민철 선수가 2세트를 잡아내면서 승자전 박성균 선수와의 매치가 성사가 됐고요. 그리고 패자전 자, 화 이게 就是一個 승자전을 봐. 박성균 선수 대전 선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스키. 시청 TVZ. 지금 TVZ 인가 보니까 제가 자기 공짜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한 번씩만 좀 꼭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추천 눌러주신 통큰 남자님, 성우님, 그리고 봉다리님, 나는 김옥진님, 이신님, 세이킹 분유님, 육신님, 머연마님, 롤스로이드님, 히드로우보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선수분들 준비가 되시는 대로 바로 승자전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1세트가 끝났고 승자전과 패자전의 대진이 완성이 됐는데요. 네, 선수분들 준비가 되신다면은 바로 승자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균 선수가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오신다고 하네요. 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2세트 라만차로 진행을 했고요. 이거 옷 그 뭐지? 일본 여행 갔을 때 그 해군 옷이라고 여기 마린코드 적힌 거 기념품으로 사왔는데 오늘 에어컨을 틀었는데 반팔이 있자니 추워서 하나 입었습니다. 여기 열혈 컷 한 180개인가 그럴 거예요. 자, 이제 성균님까지 준비가 됐다고 하네요. 바로 가도록 할게요. 진영화 선수는 일단 아쉽게 패배를 해서 패배전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두 선수 모두 조인 됐고요. 인간의 가장 짜릿한 감정들을 입시 스릴과 함께하는 스릴 스타리그 시즌2 16강 D조 승자전입니다. 이렇게 이제 D조의 첫 8강 진입자를 가릴 때가 됐습니다. 박성균이냐 김민철이냐 정말 요즘 어디 가라고 하면은 진짜 아쉬울 법한 그런 최고의 기량을 가진 두 선수가 승자전에서 맞붙게 됐는데요. 어느 선수가 승리를 통해서 D조의 첫 진출자가 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승자전 매치 카멜론 경기 바로 보시죠. 자,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경기에는 제가 이제 딱히 동맹을 걸어서 색깔을 변경을 하기보다는 있는 색깔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시 보라색 저그. 5시 위치한 보라색 저그 김민철 선수가 되겠고요. 김민철 선수. 전 세트. 之前一直在调机器啊然后也 어, 大家看我的新摄像头
把我的屌脸给照了出来啊，刚割了个双眼皮，所以不好，不方便见人，也不方便见光，所以只能戴一个蛤蟆镜，哈哈哈，好不好啊？帕瑟就这么走啊，这个地图是圣城风云，在这么一张坑屁的地图上大战一场 TVD， 广大平民表示默默接受啊。Protoss 看了会沉默，神族看了会流泪，不打不是经纪人、啊、这个图我就不评价了啊。明天六点是那个什么 ASL 啊，这个比赛就是一个线上赛了。应该是一个玩家民间组织的一个赛事。但是参不相信我，苏永康。其他几个选手说实话都不想看，就是没有太多的期待。Soki 我是真的是非常非常期待的，但还有一个是猪头啊，我希望这两个选手能够在 ASL 上面获取佳绩。这么一来的话，对于星际的明天，对于星际的复苏啊，绝对是一个有利无害的事情啊。别老教主夺冠，对不对？或者说是紫冰李霜。这些都是老家伙了。对，我现在是在我韩国家中啊，刚刚去了明洞，整过容了，所以现在长这个鸟样。不是你大晚上的你在家戴个墨镜，你这你看见啥呀？那星际又是比较偏暗色调，你是不是只能看见这几坨水晶矿蓝色的？哎，好像正式比赛的这个星际没有黑颜色，白色好像也没有。像我们自己打的有黑的，有黑色的、白色的，赤橙黄绿青蓝紫，啥都有，是吧？啊，我没注意看，楼梯上下来个女人，是不是穿睡衣的？颜色可以切是 shift 加 tab 吧，切那个红黄绿色。자레어특급까지올라가는거계속해서두눈으로파악을해주고있고요박성균선수본진지역에베럭스두개까지건설이되어있습니다이전세트도그랬습니다만은우선은일단베럭스두개까지먼저올리면서트레이드를먼저눌러주기보다는그린메딕의숫자를먼저조합해서압박을하는그런플레이에먼저치중을해주고있는박성균선수가되겠고요박성균선수같은경우에는역시나후반운영이주가되는선수다보니까정도是标准的一个两矿三基地的一个托巴流开局啊，我们看看 Soki 这一局的飞龙的操控如何啊？不过现在 ZVT 流行的并不是飞龙了啊，因为飞龙容错率实在是太低了，一不小心出现个失误，一波就被打死。所以除了可相对来说是。应该是更稳的这样一个开局。这么一来的话，就第一时间科技除了可之后，迅速的升级，迅速的这个造三矿，用科技来补充经济。这么一来的话，对于后期再转科技出歇的，是非常有优势的。
这波想包，我们看 Soki 的小狗数量其实还是不算太足的啊，但是他这个勇气啊，并且最终的效果也是非常的好。果然是永康虫王啊！这难道是小林这个去当兵之后，把身上的这些洪荒之力全部转到 Soki 手中了吗？这波狗溜的还不错吧？相对第一波，哦，还是转飞龙，消耗的刚刚是消耗了一个火兵，没什么意义啊。你如果说把这个火兵消耗换成两个枪兵，也许对于这个这几条飞龙来说是更好的一件事情。卖的可是怂叫教主啊，对不对？家里地堡肯定是。看看，切入。其实这个地方可以弹这个地堡，弹这个 BS 房子，对，弹对这个建筑学反倒是帮了虫子的忙。H 衰微，枪兵还没出门呢，就直接给你换，消耗了一半，然后我自己飞龙得以全部保存。这种来的话，慢的其实不好打了，但是对于 Soki 来说，他是有一种隐患，就是他的三矿到目前来说还是没有开下去。晚上好，晚上好啊！이러면서아직추가적인해처리가건설되지못하고있고요본인은想两框一波打死对手啊！더찍어냈습니다길게보지않을생각인가요但你重卵够吗？자계속해서센터就三个基地啊！네이대회에서 AS 에진출한선수김민철선수밖에없죠무슨일이신가요不过你别说，还真是有机会的。真是有机会的，对，这是有机会。这波狗上的话，然后狗加飞龙把这个出兵点完全占住，卖的是完全没机会的。但是没协同好啊，为什么不等一下后面的狗？他可能是想冲个口，然后来火力侦查一番。而另外一边 SCV 啊，卖的也是非常的聪明，多两个 SCV 去侦查，知道了你的狗的数量，家里面死命维护，要补地堡，要补邦肯。正面补帮肯可是最稳的。姜碧已经回归了呀，他正在打呀，我刚刚才放的那个姜碧的第一视角，不过他现在菜成狗、啊、暂时不用期待，给他个小半年时间恢复恢复再说吧。来了来了来了啊！正面不补地堡，你这个……后面狗为什么又没跟上？这 OB， 这 OB 比较业余。你看了，其实后面小地图上有很大一坨的紫色的小点，说明至少还有一堆的狗。然后他选择把自己三矿开在了一个近点。因为 Soki 的这个飞龙数量是非常足的，飞龙足也意味着什么？意味着没有什么 Lurk， 本来就两气嘛。然后你现在正面的话，拼命的补地堡，但是三矿怎么办？三矿是要掉的。麦子暂时是不会去理会三矿，先正面压一下，实际有机会打下来的五个地堡完全不够看，没有一对小狗做掩护。做火力输出的话是完全不够的。有啊，这样的话正面就守住了，但是三矿怎么办？麦的有没有意识去侦查到对手这个三矿？
우선은 이제 박성근 선수의 판단 미스가 나왔기 때문에 김민철이 다시 한번 득점을 해냈고요. 자, 이제 스타포트가 완성이 될 시점이기 때문에 완성됐네요. 奥斯林队边区锁三矿，这么一来的话，虫族依然是两矿的经济，而人族，这啊，小狗是有提速的，香槟没有狗跑得快，所以很尴尬，暂时瘫痪，一矿打两矿，Suki。有一定的优势，但是并不算太大，还能打对于慢点来说。자퀸즈넷올라갔습니다이어서바로하이브넘어가는이후에뭐가디언이됐던아니면바로하이브테크에서발로마운드가됐건김민철선수이제숨을고르면서여유를좀찾은반면에박성균선수는한번의판단미스로경기의주도권이좀어렵게나갔죠자센터지역의메타디스크들이런식으로이제경기를조율해나갈수가있어야지박성균은한턴만버티면돼요지금포실리티까지완성이됐기때문에좀이래서두번정도이래서만이될수있을정도까지만버티면돼요暂时又出不了门了。因为本地教育营的 PN 呢，相对来说持续的在补充当中，然后主矿又重新布防，并且没有到位，所以这些飞龙依然能够翻江倒海。哎呦，球克鲁丘，克鲁丘，克鲁丘要保住。克鲁丘保不住的话。这个麦子就不用打了。이제금방금방잡아낼수가있다는거고김민철도이제너무미탈리스를고집을하기보다는又想讲的盲人是解说。盲人可以打经济，盲人自然也可以解说经济，对不对？이제베스트리나왔기때문에여기서계속해서미탈리스를신은내용이좀있을것같습니다네하이비테크도이제거의완성이되어있기때문에소리씨왜안고치나요이거제가고칠수가없다니까요이거제가몇번이나말씀드린것같은데三百的升好了이게그제가일부러플릭하려고한게아니고요 1.18 버전넘어오고나서이게X 스플릿이랑호환이안돼서그런것같아요어쩔수가없습니다자이제는베스트레이레디가슬슬장전이될것같고능력부셔了吧활동범위가줄어들겠죠에이유分开分开分开分开分开分开잘빼놓긴했습니다만은조금먼저는然后还有一队본진지역우선은웨이트스파이어가디언저글링이건정말이제모아니면도가되겠네요결국여기서끝을내수있는소키의진공신이야非常强이젠확실하게참과방패의대결이라고정리해드려도될것같습니다패스두개까지조합됐고요베럭스역시나4개상태에서추가로늘어나진않고있는모습머린업그레이드1 2업까지완성이된가운데미탈과저글링들계속해서센터를활보해주고있습니다저도이제아마다음주부터는 1.16 으로방송을할것같은데没有漏啊싱크문제가없이또이제더我等下一局吧下局有换连击的可能能不能漏부분은양해를좀부탁을드리겠고요오자다시한번저글링쪽으로올라가면서김민철선수가不录경기길게보지않겠다하이브그레이트스파이완성되는还得再拖啊你的三本蝎子也许好了但是应该是没有吃的통큰남자님께서통큰팬클럽가입별풍선9개팬가입감사드립니다蝎子没出第一遍打龙정면지역의압박을시도해봤습니다만은但你正面必须得有个蝎子不然的话这些枪兵强打你你就算是有六个地方你也守不住这么多枪兵六个地方再加一对狗这些枪兵表示看不在眼里但是留给麦的机会时间已经不多了、毕竟对手的大龙已经出来了我直接打正面我还变了两个大头龙正面的话你就得有小狗啊不然的话哦나이스必须有大量的狗不然的话这些守护者是没有机会出去的大龙好硬啊大龙4개남았고요이4가디언이것만으로경기끝을내기좀어려운데추가적인조링도달려오면서한마당지역에서계속해서난타를기대하겠습니다여기서김민철은이가디언을보고출발을인증하고운영싸움들어가자이런마인드는절대가져서안돼요여기서확실하게승부를결정을지어야됩니다자남바당지역에서계속해서이제추가적인피해가누적이되고있는박성균인데요일단머린한부대정도가보이고는있습니다만아직까지메딕이부족했고요소키确实지금
쪽에 빠져 있었던 것 같은데 없나요? 다 잡혔나요? 이장 비세 让向大伙展示的 ZVT 如何两框打到死。자김민철이살짝정신을못차린와중에사이에장윤선수가침착하게가디언색이끊어냈고요지금여기서가디언이전부기때문에김민철선수의가디언절대이르면안됐는데아좀아쉬운데요뭐앞마당뒤쪽도있고이본진과앞마당사이이중립지형위쪽도있고결국가디언을좀더이제적극적으로쓸수있는그런공간이있었는데평지지형까지내려갔다가좀애매한상황이됐죠자저걸막아내는결국이제이전략게임그리고이제테란같은경우에는정말수비에没有一波打死对手啊！我之前所说的隐患来了，就是没二矿，没三矿。김민철의공격도유효타로들어간건맞아요근데不过相信 SOKI 依然是能守住，因为这一波兵的话，打正面，冲这个二矿地堡阵是完全没机会。打三矿还是有一点机会的。其实这些飞龙如果能够在三矿出清一个防御，可能会更好一些。你试想一下，这头枪兵耐得抹过去了，直接去拆你三矿，把你三矿打掉了，对吧？打下来之后依然是两矿打两矿，反倒是人族是有优势。现在的话，不好说现在还真不好说될것같습니다일단뭐챔버가늦었기때문에지금당장김민철선수가이제지상군의업그레이드를눌러줄수가없다는점이점때문에좀강박을느끼는것같아요이점때문에어쩔수없이 ZVT 是要打脱榜流的本场업그레이드가하나라도눌러져있는공중유닛 SOK 打的是이런판단을내린것같은데결국박선수는영리하게乱一流啊정면지역의압박모션취해주고뭐여차는뭐선수가있다고해도끝까지진화주고이런식으로영리한소모전이이루어져있을수있으면은결국박성균선수쪽으로페이스가기울수밖에없는거거든요지금김민철선수가딴건몰라도지상군에확실하게투자가안되어있다보니까결국이값비싼공중인들이잡히고나면은쓰리가스가아직어정쩡하게돌아갔고세이브된가스가얼마없었다는그약점을상쇄해내기좀어려울것같습니다자테란업그레이드1업까지완성이되어있고요패스아이런죄송합니다大头龙找那么多干嘛？大头龙也没什么输出的。哎，对，这样一个点位，这些守护者无敌了呀！好，三矿稳住了，那么出租就稳赢了啊。不知道运输机里面是否可能会造，啊，这个飞机上里面是否可能会造运输机？因为在这正面相持不下的情况下，空投，对，打一个双线甚至三线，虫族是很难受的。因为虫族现在的主力就是小狗加这个啊守护者，因为守护者的机动性能非常的低。那么你如果在正面相持的情况之下，人族多加几波空投，你一船运输机里面，甚至两船运输机里面，多带两个火兵，让对手小狗来救，也是送啊。就以麦的那种一成不变的这个尿性来看，他应该不会空投。这么冲打是没有意义的呀，帕萨金啊！啊？什么情况？谁打我脸？好疼啊！이러면서투스타남는가스를전부배스로환승아이야아이야아이야我都看了一场假的星际승리를거두고8강에진출합니다妈的头晕头晕了不行不行什么情况8강진출에어我现在学会了毒奶16강에서7번째로8강진출자가됐습니다这他妈尴尬！
자, 이어서 페르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전장은 카멜롯이 되겠고요. 선수분들 조인되시면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고 즐겨찾기 공짜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추천 눌러주신 네츠님, 라이브 LYJ님, 음야입니다님, 홍상님, 헤라롱님, 하하하님, 초이스님, 얼굴 상타치님, 하하할님, 창원 존중이다님 감사드립니다. 자, 너희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예. 워낙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예. 어느 정도는 제가 제재를 좀 하겠습니다. 싸울 시간 있으면은 우선 추천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네. 추천 한번 누르고 나면 이제 마음이 가려워져서 상대 미워하는 마음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안 나오는 것 같네요. 우선은 이제 방 제목을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패자전은 진영화 선수 한두열 선수의 매치가 되겠습니다. 자, 두 선수분들 조인됐고요. 아이 마라비 유효동창 狗日的 好了，现在是复仇战 아, 复仇战是 미소 对阵 movie 就是韩国人的英语发音啊，感觉舌头短了一截一样。 Miso 对这个陈老师 ，Miso 大伙看到脸应该就知道是谁了 ，ID， 但是也不算太熟啊，当年也是个小强，好像是 STS 的吧，好像啊，我不太确认，反正是一个相对来说不是 KTS KT 这种大牌俱乐部的，也不是三星这种，相对来说比较小，甚至有可能是闺蜜的 Focus 啊，类似这种。 不过当年 SPL 那些几个战队其实都不小，你包括维密的 Fox， 这个企业小姐也是杠杠的，服装哎，CJ 就更不用说了，大财团 ，SKT 对吧？就是相当于中韩国电信、韩国联通 ，KT 一样的，三星啊。 支柱型企业。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차박수형이 고맙습니다. 大家好，我是 韩国先锋啊！我今天整容了，我现在用意念带着墨镜，不用眼睛，用膀胱看着这个电脑给大伙儿直播比赛啊！我看着一般不用正眼看，我用膀胱看。啊，不对呀。 对啊，我说的呢。 Miso 对 Mui， 한도레 선수 对阵 김용화 선수， 도레 对 永华，啊，送一个气球啊，一个气球也感谢啊。啊，对，那你们赶紧给我送一个鱼丸，我也感谢感谢。不过人家一个气球好像是一块钱，一块钱人民币啊，我们一个鱼丸。 值个屁钱！ 저는 이제 과감하게 12안마당을 선택을 해주고 있는 한두열 선수가 되겠고요. 왜什么又要选这张地图嘞？陈老师尴尬喽！啊，你还不是 Pendant 探路，你这个是 BF 探路。对，种族肯定错了呀。这个你要理解，我是个盲人，对吧？没办法啊。 我摸不到这个 P 键，只能摸到 T 键。好，谢谢绿白还是帕？屏幕靠得远，看不清楚。一个赞一个送。자자막수정을해드렸고요아제보해주신분들감사합니다 이게 결국 제가 이제 모든 거 다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알려주시면은 제가 진행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모릅니다. 脸都绿了，陈老师。这么近的地图，你敢裸双？气死我了。
我还是 BF 开矿。好像陈老师要赢，哎，怂了怂了。이러면은기분이살짝애매해지죠신영환선수가일단1군견제를통해서12시멀티를계속해서압박을해주고不差钱就好喽자올라갑니다만은한번더견제당할것같죠여차하면은잡힙니다욕심내지않는게좋아요한두열선수의12시멀티지역을진영환선수가정찰을했던1군으로계속해서준원모습이나왔고요이제던진지역에서진영환선수谢谢咱们私下聊的대면서캐논타임중단연기아조금이라도배를굴리고있는그런스타트라고말씀을드려야될것같습니다자다시한번1군집어넣으면서한두열선수의군진을한번더훑어보기시작하는진영화선수가되겠고요什么东西啊一只鸡스타트는좋았습니다만은열대살짝시간이많이걸렸어요이게추가적인보호주의왔으면모르겠는데한기가거의나서도왔다갔다공허보지단보호주의이는很牛逼的一个官爵了对不对老情人那时候分封秦博是吧啊这是什么流进来了什么鬼이번경기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확실하게좀집중을하는게낫지않았을까싶었는데이게앞마당지역에캐논이늦은대신일꾼을한기씩이라도더시켜두는이제라서나주라이런생각이드는데욕심이조금과했어요욕심이조금심해서살짝은아쉬운판단이나왔습니다자저거딩기다시한번아래쪽으로내려가면서그래서진영화선수의본진여기저기훑어주고있는한두열선수가되겠고요진영화선수도이제앞마당멀티가져가기아가져가고나서캐논타이밍을최대한늦추면서우선테크를빠르게올리고했는데大师是拆二代，但是并不是所有拆二代都是有钱的拆二代，知道吧？那农村的地皮又不值钱，对不对？本来家里面的土地100亩，然后分了两套房子，那还有什么？对不对？又不是他一个人分，大师还有兄弟姐妹的，他们又不是他又不是独生子女，所以他也没什么钱。只不过他因为他不花钱。他吃喝嫖赌车样样不沾啊吃喝抽赌样样不沾对吧所以他也不花钱吃饭就在家吃母亲烧了点鸡蛋瘦肉粥对草根糠叶菜观音土这些都是可以果腹的东西说得很清楚了刚才恢复的一坨屎啊再给他小半年时间吧如果小半年之后他打不出来比如说下届 ASL 开赛吧应该是九月份他去报名参赛然后如果能取得还不错的成绩那么他也有机会如果说没有什么成绩那估计也就危险了但是他在玩王者荣耀的时候没办法看弹幕不过他也没这习惯他做不到这个分析而我是经常三心二意的所以干这个事儿又干那个事儿又干这个事儿又干那个事儿不够于专注而他是一个专注到极致到变态的人、啊、说明什么소수의질러십그지역에더있는걸보고서결국발걸음을돌릴수밖에없었고요본진한쪽에서일단미탈리스크생산에돌입을한건가요자히드라우선은히드라네앞가스도지금먹고있었기때문에여차하면소수미탈리스크찍어가는것도하나의방법될수가있었을것같은데우선은히드라를찍어냈고요자근데이거공발질이기때문에어쩔수없습니다이제곧공업완료가되기때문에这波差非常要命啊这数量很足好像是七到八个甚至更多因为陈老师这招很凶险啊躲过了其他的这个科技建筑直接跳这个四倍银行还是五倍银的一个叉叉一波可能就会把对手给叉死而且目前来看效果非常好应该是可以
至少差个半残，甚至差死。你分一个叉叉，分一个叉叉去主矿打农民啊，大哥！但是你不能，要不然你把……你别告诉我去拆那个基地啊，有什么意义？陈老师这个状态呀、这盘算他算他放大招，但是你看他这波 timing 点非常的早，对手连这个正面连一个地堡都没有，所以机会很大。不是你刚刚至少花了十秒的时间在插这个基地，毫无意义的事情。好了好了，你可以去死了。因为对手三矿五基地这个，像兵营啊，也就是基地啊，是补好了。接下来就是五个基地，一轮农民，先刷个大半队的农民，全力爆刺者，正面压住你，然后转飞龙，龙神演绎嘛，你就没得打了，甚至一波刺蛇直接打死你都可以。그에비해진영환선수가지금이제저그에비해서회전성이부족한게아니기때문에인당나인당나인당나공업이된질럿들을바탕으로걷어낼수있는여력이생긴거죠인당出门아大哥이제템플러까지조합이됐고요한도엘선수도이러면서안마당지역을다시한번붙고는있습니다만은对面是看到你引刀了，所以刺蛇不敢那么压。수학캐논들다시워프에가면서숨을고르고있는진영환선수가되겠고요一二三四五六七八兵。啊，七兵吗？다시한번첼럿도위쪽올라가면서계속해서한도열선수에게지금여력을주지않겠다는거예요지금한도열선수가12시역에추가깰수가없기때문에3깰수가아닌2깰수로는인당나인당나인당은관键그렇기때문에굳이여기서로봇을빠르게올리기보다는게이트자에먼저투자를해가면서5회처리단순히드라인한도열상대로원하는만큼의스무전을해낼수있다는그런자신감이있는것같고요자앞마당지역으로도다크템플러가인당나도합니다응원래溜进来了난본진지역에오버로드가있긴한데자이절에일단반응이빨랐네요두기세기까지삼개이건추가피해를좀더볼수있을것같긴한데이조에서제가그래도불행중다행으로반응이빨랐다고말씀을드려야될것같고요이제는단순좀더캐프보여줘야돼템플러가조합이된너무너무관이야강력한한타이밍공격들이올라가기시작합니다한도열선수가이제해처리가다섯개이기때문에뭐라바숫자도그렇고존이지금많이손실이된것도그렇고결국지금프로토스의회전성을감당을해내我操心他的幸福，个人幸福，他自己都不操心，我为什么要操心他？对，他相信的速度。没有一百四，也有八十四。那当然是十年以前的事情。他自己都放弃了，我为什么要？不过陈老师的这个节奏感掌控还是不错，一波进攻未果，再来一波，然后再来一波，三板斧，这是第三板，挡住了就赢了。对于陈虫子来说，挡不住就GG。就是 Miss 陈老师的最后亡命的一波，机会很大啊，因为他的兵营数量刷的实在是太多。然后没有出龙骑，引刀其实也就出了，好像就出了一把吧。哎，赢了，你敢信？이렇게진영화선수가한도열선수를잡아내고최종전에진출하게됐습니다최종전은김민철선수와한도아진영화선수의경기가되겠고요최종전은3판2선승제로경기가진행이됩니다최종전도단판으로하면이제너무불리하게안나올것같아서일단의조치를좀취했습니다양해를좀부탁드리겠고요
잠시 저 물 좀 가지고 올게요. 这个剑仙呢，守住了对手的内波刺蛇的一个进攻，因为确实是重组那时候兵力是有优势的。如果说他那会儿转乐可科技，那是最明智的一个选择，他并没有这么做。地堡其实是不用不着急补的，关键是乐可，他没出乐可是他的失误。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방송 지금 하는 거라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有一些是线上赛，它没有这个广告，所以非常的快。七点半开始了嘛？应该是七点开始，但是棒子迟到了，七点半开始，现在才打一小时，就好像是。 这今儿最后一场了吧？因为刚刚胜者战是Mind赢了 Soki Mind， 所以说他是小组第一出线。然后复者战的话 ，Miso 是输给了陈老师。现在最终战，陈老师对 Soki 一场 PVZ。 陈老师和 Soki 这两个人气选手啊。 特别是关西哥，我指的是在这个国内，在韩国那边的话，陈老师不太受待见啊。看他直播的人不多。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한시가 초록색 저그 김민철 선수가 되겠고요. 突然想起来，刚刚那个地图是《圣城风云》啊，这么坑屁的图，陈老师在那里。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1.18 넘어가서는 이제 Alt 탭을 하면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탭을 하고 이제 자막 수정이 들어가는 동안 잠깐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점 이해를 좀 드릴게요. 아 눈맞이 룰루님께서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후자战呀，双败赛，双败被淘汰。 可以争小组第二。博鲁像是吧？博鲁像，来打是肯定不会去考虑做的。我没办法，我现在在，或者播的时候就到，到时家里了。然后他不做，我也没办法做。除非我去买台电脑啊，然后放在我家里的角落里，24小时开着。 한 경기 끝날 때마다 자막 수정하고 그러면은 이제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선수분들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제가 웬만해서 이제 텀이 없이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자막이 저 이제 다 수정이 되고 경기가 시작이 된 이후에 수정을 할 수 있어요. 그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요? 장례이자. 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죽은 놈이 살아 돌아왔대. 자 우선은 앞마당 먼저 건설 들어갑니다. 몰래 드론 빼놨다가 바로 앞마당 지역의 체력까지 건설 들어가고 있는 김민철 선수가 되겠고요. 진영화 선수 이제 빠른 선수. 최老师的 농민好像还是在和对手的出来的农民纠缠当中啊，以为那个是 K2 矿的。생렉을 가져갔는데 빠른 서치가 안 서. 这尴尬，结果对手恨不得直接 K3矿。 我也不亏啊，反正我是一个，也是一个裸仓开局。经济最优化开局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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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经济最
실제로 이제 그 석현님, 그러니까 고석현 선수한테 물어. 고라는 쌍캐. 쌍캐 다 쌍캐. 1.16, 1.18 뭐 딱히 상관 없으시다 그러는데. 그래갖고 아 이번 대회 변호 준비 안 하셨나 했는데 저 1위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이제 연륜 경력 무시할 수가 없어. 자, 이거 돌려가면서 김민철 선수가 던지는 계속해서 파악을 해주고 있는
신용화 선수요. 이어서 김민철 선수 추가됩니다. 민철 선수까지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당의 넥서스가 생맥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 진영화이기 때문에 김민철 선수 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볼 수도 있겠는데, 과연 우선 2세트 라만차에서 김민철 선수에게 일격을 당했던 진영화 때문에 이번 경기 8강 진출 여부를 떠나서 자존심, 게이머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할 그 자존심이 진영화를 자극을 했어요. 반드시 잡겠다는 다짐이 빌드 싸움부터 확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선수 되면서 유적의 수비라인이 점차 견고해지고 있고요. 사실 진영화 선수가 이제 이전 세트 함두열 선수와의 경기, 그리고 또 그 전 세트 2세트 김민철 선수와의 경기 아슬아슬하게 캐논을 지으려고 자원 밸런스를 좀 늦추다 보니까 실수에서 저딩이 두 개씩 들어가긴 했는데, 뭐 일단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과정,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가 됐던 간에 결국 아슬아슬하게 수비가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여기서 저거딩 달리고 있어도 저걸 막아만 낼 수 있으면은 결국 진영화 선수는 이 캐논을 최대한 늦춰놨기 때문에 그만큼의 태클을 빠르게 올릴 수 있었다는 거 무조건 좋은 겁니다. 자, 입구 지역에 다시 한번 저거딩 두 개가 난입을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맞네. 아. 원 캐논이 이제 마침 완성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엔 젤럭과 프로방기식 세워주면서 안정적인 수비를 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 맵 이름 벤제 맞습니다. 이건 자막 뽑아 아니고요. 히드라덴이 일단 먼저 건설되는 걸 본 모습에 진영화 선수도 김민철 선수는 히드라덴만 보여줬어요. 본진 안쪽에 레어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히드라피 페이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네라 멀티에도 지금 드론이 꽤나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레어 테크 올리고 싸우는 형태로 이제 히드라덴 빠르게 올리면서 상대가 테크가 빠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히드라를 먼저 찍었다.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이러면서 추가적인 해처리 4개째까지 건설됩니다. 스파이어가 건설되기 전 타이밍에 히드라로 상대 움직임, 상대 커세어 걷어내기 이후에 최대한 빠르게 시선을 들려가는 김민철 선수를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커세어가 있어요. 숨겨져 있는 오버로드를 끊어내기 위해 움직여주고 있는데 상황 어떻게 된다? 오버로드 뒤쪽으로 잘 빼놓았습니다. 是不是很早就被解决了问题啊？就是两块别老死啊。 出去的是茫茫多的龙骑，最好再加连甲啊！最好再加连甲啊！就是出门就是120到150口那种人生部队混合部队。成都如果没有三方没有协的话，是绝对挡不住的。 타이밍에 저그 유닛 보다 살짝 효율이 좋다는 그 공발지를 통해서 주도권을 잡아오겠다는 진영화의 마인드. 이전 세트 한두엘 선수에게는 확실하게 통했는데 이번 김민철에게는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영 로샹 솔직히 也不好看. 그래. 지금 입구 지역에 저거딩들이 모이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거 봤어요. 3젤러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이게 비싸의 수량이 부도 아이 와타 화이트님. 네. 자, 일단 히드라스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우선 이제 커세어 걷어내고 어느 정도 압박만 해도 올 수 있을 만큼만 찍어놓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김민철 선수가 상대 게이트리스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생각 잘해야 됩니다. 차라한조 그래서인지 남미소一样但是对手这款是Soki啦 아, 没挡住啊这 尴尬 금세 막아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 깐깔라. 저就是 서피비 미소 창의입니다. 실력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여기서 승부를 좀 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진영화는 벤젠의 특성을 고려해서 미네라 멀티는 굉장히 개방이 되어 있고 미네라 멀티를 또 이제 막기 위해서 많은 성큰을 건설하게 될 경우 바로 앞마당까지 난입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맵의 특성을 좀 이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입구적 들어옵니다. 공업까지 이제 완성이 된 모습이고요. 심시티를 통해서 그런 버전을 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空马比较好打. D&D 했는데 저건 또 뭘까요? 아, 저거 떼야겠다. 누가 저 붙여놓은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전화가 오네요. 잠시만요. 还是士兵. 아, 죄송합니다. 오늘 바쁘네요. 자, 질럿들 다시 한번 입구 지역 치고 들어갑니다. 진영화 선수의 발업 질럿들. 다시 한번 김민철 선수의 입구 지역을 공격을 해봤습니다만
성승과 함께 김민철 선수의 일화가 꽤나 다미소 쉽사리 이득을 챙겨서 지상군에 확실하게 힘을 투자해서 이 병력들을 통해서 주도권을 잡아올 수는 있겠죠. 아직까지 추가적인 해처리는 없었고요. 5회 처리까지밖에 완성되어 있지 않은 모습. 真应该去打那个三矿，因为三矿很重要。虽然没有气，但是它有两个基地。 처리까지 그냥 최대한 빠르게 하여 이건 이거 BV 자 진영화도 이러면서 추가적인 멀티까지 제도 빙펀도 부서아 이드라와 럴컷 쪽 이게 삐퍼도 스폰 취소 커세어 계속 돌려가면서 김민철 선수의 본진을 구석구석 파악을 해주고 있는 진영화 선수에게고요 자 이거 주보디언스 피해입니다 한턴 멀티 쳐내면서 시간 다시 한번 벌어준 모습이고요 관종 피해 소시 다시의 친지, 다시의 侄子. 좋을 수만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네랄 멀티 지역에 이제 파일런까지 오면서 추가적인 멀티 들어가 준비해주고 있고요. 오, 파일런 날라갔다. 공짜로 먹었어요. 방금 소수 질러 돌려서 상대 히드라가 빠져 있구나. 봤기 때문에 정면 지역 다시 한번 압박을 통해서 럴크 두 개까지 끊어낸 모습이 나왔고요. 김민철이 토스전 정말 잘하는 건 맞는데 신상 선수 저 TS야. 내가 디스를 이겼다. 기세가 무섭습니다. 之前已经打过了。 2세트 오늘 좀 정신 못 这地方好像最后。哦，你是玩魔兽的吗？十字围杀，六的飞起啊！陈老师现在已经会变换各种体位、各种姿势来包夹对方了，不光是拍照的，就是想空投的很尴尬啊，发现里面是空的。 병력들이 타 있는지 지금 확실하게 포착이 되지 못했는데 我刚都回答你了，你问这是什么比赛，我说这是 TSR，那你说是不是直播？对，你如果是录像的回答您，那我服。我的这是我的直播间，我跟你说，我直播间是不会放录像的。当年大师就是不直播，放录像，对不对？你懂的，就很影响用户体验的。 자가 만천한 팀 때문에 이렇게 되죠. 뚜렷한 이득을 챙겨올 수 없을 것 같은데 김민철 선수 没看到这图房子吗？ 하고 상대가 본인 지역에 병력이 빠져 있을 때쯤 다시 다시 멀티까지 붙어갑니다. 하나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급하다고 해서 한 번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씩 지금 이 급한 상황을 좀 불을 끄자는 거죠. 자 일단 김종의 병력을 통해서 이 지역 틀어막고 럴커 버러우까지 들어간 모습 저화저화디 실러 평생 유닛들이기 때문에 이거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넥서스까지 직접적인 공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게이트웨이 지역도 열려 보이는데요. SP 공토를 굉장히 진영화가 막아만 낼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상황이었는데 막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궁금증이 시작됐습니다. 六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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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六
只有自己的主矿的，然后自己三矿没了，三矿是非常比较宽的这个地形，啊，这样是对的。实力差距太大了，这就是一个 S 级的重读。本场比赛 Soki 是几乎没有犯什么错误啊，除了这个半队四蛇和两个乐色背包，这是个 B 级的神族和个 S 级的重读的对抗啊。上局的重读也是个 B 级，应该是结束了。Mind 和 Soki 出现，对，我记得好像是看到了诺房的吧，对吧？我记得好像是看到的。不过他四比零爆叉叉，没有换对手的农民或者换对手重玩什么东西的，没占到便宜就已经没得打了。这什么比赛？
一个线上赛结束了，已经结束了。嗯，你电话打完了，他就结束。啊？还有吗？不对，刚刚复仇战结束了呀。胜强剧，哎呀，也许路上偶尔会寂寞，风里烟火。자여러분이제남는별풍선하나씩정도만있으시면은如果张飞这样打得很好的话，我就天天直播张飞的比赛。哎、okay, ，我最喜欢张飞了。张飞，他这个联赛不好吧？啊，谁说不好的？他就那一年嘛。那一年首先还行，嗯，打得很好。자이제선수분들이조인이되지않고있는것같은데제방아닙니다생방이에요有一阵子特别菜已经被叫成绘本了아예정그대우님께서예정그대우님보여주신모습又崛起了감사합니다아감사합니다아감사합니다정말감사합니다我还是忙、啊，如果要播的话，就像你这样。你除非天天播，时间固定，晚上6点开始，到几点？这样，因为那些观众的就都这样，天天问你，哎，什么时候播、啊？对吧？你只有天天播，他啊就知道了。자지금뭐방조인이안되시는것같은데지금선수들이조인이되고있는데쏴주셔도좋습니다뭐몇개든쏴주시면저야죠 ASL 은사이청아他不知道天天来问我那个赛程是什么情况对不对其实我们说过很多次每周日我都写的好不好我周日每周二我不想说是不是所以你偶尔什么跳出来播一播没有意义的你同时天天播是打在天天播的，那太晚了。자우선은다시좀만들어보겠습니다이게결국은뭐일등까지해야된다는좀아쉬운상황이기때문에你在家里天天播啊？빨리그냥1.16으로돌아갔으면좋겠어요对不对？你在家里天天播。아이거제가스타를다시키던가아니면선수분들跟我有一毛钱关系啊？他要性之所至就要搞个直播，是不是？제가일단은제접을좀해야될것같습니다보이대로있다가는죽도밥도안될것같아서저는제접속을통해서좀만들어볼게요김형님어서오시고요반갑습니다开始了，乔思远，你还抽烟？开始了，16强地主，开始了。자제발방좀만들어줬으면좋겠습니다。你看我这坐在那里直播的时候，什么时候我会挪一下我从头坐到尾，对吧？你像我这种자아조인태네根本没什么耐心的人，都可以。영환님도오셨고요이어서민철님오시는대로진행할수있을것같습니다都不能算是禁忌자지금잠깐
잠깐 신용화 선수가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준비되면은 바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또 이제 귓속말 타라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좀 할게요. 你看嘛，是不是开始了？不是你打过了？什么打过了？他们刚刚打完了呀。这是故乡啊？负责人呀？这是故乡啊？不知道。那你看他就出来这个婊子，他总不会是忽悠你的吧？对不对？表演赛啊。表演赛他为什么要写着16强？ 地主某某某啊，彪三彪三，最终战是彪三。你们吃东西啊？你点个优秀的牛蛙怎么样？你最爱吃。我不吃。 3세트를 끌고 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最终战是彪三，忽悠我。他们都被忽悠了，两个人刚刚全都退出去了。谁呀？不告诉。谁呀？啊？告诉你，你玩王者荣耀？告诉我们。我就不告诉你是 Soki 大陈老师。Soki大陈老师。哎，你玩，快点看，开始了，开始了。全韩信。我确实没什么兴趣。 因为我对陈老师真的很失望，但是我对 Suki 有期待啊！感谢陈老师教了我说韩语啊！就是现在 Suki 1比0，然后打第二场是不是？然后这张地图又是重组地图，你说陈老师他怎么玩？是没得玩了，就随便看看呀，是不是？赶紧回家玩老婆吧！陈老师现在已经没有钱娶老婆，没钱娶老婆，穷的跟狗一样。 可以娶一个那个嘛？娶个富婆是吧？对啊，娶个富婆嘛。娶那个，娶那个西门庆，娶了三个寡妇，一个丫鬟是吧？是的，六的飞起。这位学员又表示反对，他们两个人，他和富婆结婚，你这个妖怪有权利反对吗？啊？想起了那个《大话西游》里面那个牛魔王要我反对，我反对，那个蛤蟆精是不是？对，一个大蛤蟆。我反对，至尊宝来骂人。 人家有情有义要结婚，轮到你这个妖怪反对吗？啊！然后牛魔王大怒我，然后蛤蟆精说：“紫霞姑娘曾经发过誓，谁能拔起她的紫青宝剑，才是她的意中人。”大话西游真他妈经典。 但是周星驰我确实，我真的膜拜。他跟你很像。真的膜拜，就是那种，我觉得我比膜拜他比膜拜郭德纲还要膜拜，因为他对电影他是很认真的。膜拜单车，对不对？郭德纲是对赚钱是很认真的。当然那是就是，不是什么情况？90年代的周星驰，现在的周星驰我不膜拜。拍的那个什么美人鱼什么乱七八糟的什么西游什么都是。 西游是吗？都是西游释厄传。谁玩过？我那时候最喜欢选这个寒冰掌沙和尚，寒冰掌是最弱的一个大招技能。化骨绵掌，好，你已经中了我的化骨绵掌，慢性化骨绵掌，在100年之后你就会死掉。100年之后早死。 有意思啊，Soki直接把2框开在了原点，相当于偷了一片2框，又是一个3框开局。很偷啊，因为这个地图本来就是重组地图，然后神族相对来说打的要怂一些。不要造谣啊，这是录像，我跟你说我不放录像了。 이제 반사명 테 멀티가 있다 보니까 뭐 저거 입장에선 포켓 멀티 먹기 굉장히 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선미탈을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자, 김민철 선수의 선택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웃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멤버들과는 다르게 확실하게 정우가 추격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추격됩니다. 저우의 추가적인 이 서명태 멀티를 확실하게 견제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스타일의 멋이다 보니까 저우가 시작부터 추격권이 굉장히 많이 또 간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진영환 선수가 이 맵에 대해서 오늘 라이카我们直播的都是铁 아웃사이드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러티에 짜증나 都是老铁，像这种比赛，我其实不需要解除。陈老师被吊的，今天我就给大家讲解一下那个世界史怎么样。从哪边开始？从古希腊的那个历史开始嘛，好不好？我们小时候都学过，当然你们不好好学习，你们不知道。比如说，古希腊，我们知道最著名的是《荷马史诗》。对吧？一个荷马写的史啊，荷马写的史诗，荷马写的史诗呢，包括两部分，一部分呢是《伊利亚特》，还有一部分呢是《奥德赛》，对吧？《伊利亚特》的主角呢是古希腊英雄宙斯的儿子阿普琉斯，哎，《奥德赛》的主角呢？是奥德修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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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奥德修본진안쪽에서시간을버는선택보다는여기서추가적인조직생산을통해서확실하게주도권을갖고여차는끝을내겠다는마인드인데요那么说到古希腊呢，古希腊有三贤者，哪三贤者呢？第一个贤者呢就是苏格拉底，苏格拉底是一个伟大的哲学家，他的最主要的贡献就是发明了不断的问为什么，然后来直接找到你观点的这个谬误，写书上的为什么，写书上的为什么。然后呢还有一个贤者就是柏拉图，柏拉图呢就是空想社会主义的开创者，他的著作叫做理想国是自由的，对吧？空想社会主义。柏拉图呢是苏格拉底的徒弟，对，而另外一个贤者亚里士多德是柏拉图的徒弟，所以说亚里士多德就是相当于是苏格拉底的徒孙，这个孙子呢也教了一个徒弟，他的徒弟比较有名，就是历史上非常著名的亚历山大大帝。亚里士多德是希腊最有名的学者，在那个时代，他的徒弟呢是当时最强大的战神，他一路从非洲是不是打到了印度，统治了印度，打败了强大的当时的那个波斯王朝。结束了，妈的，我刚刚讲到波斯王朝就结束了。好嘛，我们下次再讲好了。没你讲，我就放一些第一视角啊，我就照第一视角，放一些第一视角啊。所以说，《荷马史诗》呢，它主要是讲一个英雄史诗。当然古希腊的这些英雄其实都是很人性化的，古希腊的这些英雄呢一般都是被自己的儿子给杀掉的，唯独宙斯儿子太多了没有，为什么呢？因为当时正好荷马史诗那个时代呢，就是希腊特别崇拜宙斯的那个时期，所以当时他设定的这个情节就是宙斯威逼利诱，逼迫普罗米修斯说出来了，如果宙斯和那个，就是某个女神生下一个孩子的话，那个孩子会杀掉宙斯，所以最后宙斯呢就没有跟他乱搞。古希腊呢离我们稍微远了一点，我们就讲讲中国的历史。在外国人认为啊，特别是那个
外国的史学家叫费正清，他还取了一个中国名，他认为隋朝呢是中国最好的一个朝代。隋朝有什么意义呢？隋朝统一，他结束了三国两晋南北朝以来割据称雄的战乱局面，而且隋文帝杨坚他有一个伟大的一个发明，一直影响到后世，就他发明了科举制，他结束了那个时候六朝门阀 中正制、哎、九品中正官人法，就是三国时期传下来的，对，比较老的这个科举制度呢一直延续到了现在，所以这是一个伟大的一个发明啊。是他发明的吗？是他发明的，其他国家没有啊。你看后来唐太宗李世民将科举制发扬光大，不是在世界范围内其他国家没有哪个国家一发明这个是吧，考试制度、当时还没有啊，那就相当于然后唐太宗那个时候搞了科举制之后，他就说天下英雄进入我构中，他非常的开心，因为天下的这些英才呢通过科举制都源源不断的、来到这个帝国的中心来管理这个强大的帝国。因为唐朝大那个时候疆域相当的大啊，都什么什么西域都护府已经是到达了那个啊，换个房间，没有换个直播间啊，处理吧。好的。然后北边呢是，对不对？我们已经有那个黑水都护府啊，整个朝鲜都是我们的，包括俄罗斯。南边呢？越南啊，安南都护府，然后包括后来王玄策一人灭一国。王玄策当时出使印度的时候，印度人不尊重他，然后他就一个人去把他随从杀到七零八落，那他后来呢就一个人去那个吐蕃，就当时的西藏去借兵，借了一点兵之后就把印度全给灭了。所谓读万卷书不如行万里路，行万里路不如阅人无数，阅人无数不如名师指路，名师指路不如老爹给你铺路。那么我们都是那种没有老爹铺路的优秀的青少年，那我们只能自己主动的奋斗，对不对？然后好给我们的，我们做不了富二代，但是我们要让自己的孩子成为富二代。所以我们要好好学习啊，好好学习，天天向上。哟，你看我们这个直播间的水友的水平还是很高的。他说，隋朝为什么这么被黑啊？是被门阀反噬的，对，就是因为这个科举制啊，或者说当时隋文帝的一些措施，引起了门阀的反噬。杨广其实是一个贤君。杨广他这个人十几岁就开始打仗了，然后呢他其实这个人很有才能，写的诗也是非常的好，对不对？写的诗文也是很好。뭘할지보인다나는그냥지금철수님이뭘할지그냥보여요용이는아까오늘他就确实是被抹黑了。아까정면직입니다历史是有胜利者书写的。여기지금아까변태하고있어이제히드라저기여기이쪽에있어요지금历史上呢，隋炀帝是暴君的一个典型，给人的印象是心狠手辣，挥霍无度，滥用名利，
穷兵黩武，毁掉了大隋江东。真实的杨广荣是什么样子的？真的是这样的吗？其实并非如此。20년차라고容易어아보인다고보인다고이건어쩔수없다이거는용기도이건어쩔수없어요杨广在历史上做了一件大事，就是他建立了这个京杭大运，对不对？京杭大运河后来成为南北的一个重要的一个交通的要道。但没有杨广的话，这个京杭大运河它是修不好。杨广开通大运河并不是为了去南方看杨花，对不对？根本不是这个，不是为了到扬州去喝花酒。杨广他开通京杭大运河主要的任务是使得南北的这个交通变得比较便利。자롱님이렇게생각했고맙습니다죽이님별풍열개고맙습니다우리카운님한개평가했고맙습니다우와우리바물님께서별풍선100개선물이바물님께서별풍선중계방에서100개아기대됐습니다우리바물님고맙습니다별풍선100개선물포코가5개선물고맙다양광而且他写了一首好诗감사합니다아好诗HC 준님평가에고맙습니다写了很多好事속으로햇살처럼네가내려다노래요노래랑잘어울리지他是一个文武双全的人。이들아변치변태위치보자고어디였는지여기는다알아아这是毕老爷吗？뭐라는지다알아我不要看毕老爷，我要看张飞啊。다알아요예아毕老爷，不过毕老爷这是啊，这是毕老，毕老爷张飞已经下播了。容易的，容易的，我记。张飞已经下播了。嗯。张飞，我要看你的大播啊。不过毕老爷最近晋级状态对吧？我们大家都看到了。哇，딱여기서용이가할거라고생각한곳守住吗？也是上届。这当然守住了。这操作一下，用地堡点那个。你要出来的，你看，你看，你看，你看。本来一个。你看，你看。哇，我的姐！直接对方打出狙击啊！我的天！他们为什么要这么打呀？知道打毕了。哇！啊，知道打毕了也打不过。한길로하는게임嗯。대박이네최什么呢최순이대박이네최순이张飞回来了哎那个如果张飞他天天播的话算了不不发福了主要我比较忙我也想天天播但是我真的觉得有时候学东西比天天播更有意义1.16으로바꿔주세요빨리레더
啊，今天呢，这是比较开心的一天啊。你看，我们还可以看看毕老爷的第一视角，同时还能够聊聊天。今天我们专注聊天啊，大家有什么需求呢？尽管提啊。马云入主肯德基之后，现在肯德基涨价涨的。그래서바꾼거아니야이번시즌你们有什么要求？1.16으로바꿀거예요因为我有比赛的时候，我专注解说比赛的。啊，我没有太多时间跟大家进行互动。你看今天呢，难得28号女技师呢，大姨妈来了。今天这个大姨妈来了。所以呢，我就有空，就跟你们唠嗑。老铁，扎心呐！怎么了？애들도다이大姨妈来了，陪她吃顿饭不行吗？我没空。你以为呢？我们这时候不来卡，经常卡。这手怎么快成这样的？啊？这是卡住了吗？对对对。什么卡？哪里卡？不卡。他手怎么那么快啊？他哪里快了？你看啊！你看这手，什么手？光影魔术手啊！啊，这都正常的，你只是现在年纪大了。我撸多了，是对。所谓小鹿伤身，大鹿怡情。强鹿灰飞烟灭，真的吗？为什么不开摄像头？这不能怪我，这乔 C 的锅啊，幺蛾子。他换了一台电脑，这台电脑没有连接摄像头，所以。张勇说的。扎心了，老铁。中央人民广播电台，中央人民广播电台，现在为您播报。电视机前和收音机前以及山寨机、影碟机、洗衣机、豆浆机、复印机、复读机、摄像机、碎纸机、拖拉机、战斗机、轰炸机、联合收割机前的观众朋友们，大家晚上好。我先做一下自我介绍，大家好，我叫小刚，我就是传说中失传已久的人见人爱、花见花开、车见爆胎的号称玉树临风、风流倜傥、有广阔的胸襟和坚强的臂膀、人送外号打遍天下无敌手、情场杀手鬼见愁的金面佛、玉面小飞龙、北京周口店龙骨山31号山洞的第29届十大青年杰出青年之首，就是区区不才，在下我小刚。你们现在今天看到的比赛呢，就是毕老爷的第一视角，非常的荣幸，我们可以为大家贡献一场毕老爷在，这什么地方啊？啊，在那个端录器上面的 PPT。啊，你们要听我的心太乱，我的心太乱，有一些悲哀。老天在不在？这个歌我不会唱，你为什么要听我的心太乱？你自己唱的歌你都不知道。我给你们唱，大家我给大家唱一首。唱记事本吧，也是你的歌。啊，아니그냥아웃사이더로해记事本。我给大家唱一首英文歌曲吧，因为我英文比较好。아웃사이더해 Are you going to Scarberry Fair?A three sailors and Mary and child Remember me to where they said She once was a true love of mine 啊，这是一首英文，那个来自苏格兰的民歌，斯卡布里集市，啊，这是苏格兰继绿袖之后呢最著名的名字。唱的我卡了，你看毕老爷他这个开局还是有点稳，他出了一个叉子，奥运战术开局，然后呢四个龙骑一个叉子直接出 OB， 这样的话就不至于被对方一波 rush 的很伤。主播人美哥点关注了，对，右上角点一波关注啊。扎心了老铁，今天没有来看直播的那真的是他们损失很大，我跟你们讲。
损失那是相相当的大。할거면그거하면안돼요진짜로본티오는안되고정신없는맵은하면은진짜경기를완전렉이되고할거면카트리나해야지我们说一命二运三分水四积阴德五读书六名七相八敬神九教贵人十养生十一责任于择偶十二趋吉要别凶十三焚苦要无怨十四不顾直善恶十五荣光因缘来。你看中国的这个传统文化还是非常好。我们发现啊，就是近代的话，就是西方比较优秀的是他们的人文科学，对不对？人文所谓人文呢，其实就是包括一些艺术和科学，思想上面的这些哲学、美学，还有自然科学、物理学、化学，这些都是数学，这些都是学西方比较好。那么我们东方的文化我们也要学习，为什么？我们东方的文化有它独到的自然的一个美学体系，这是一方面。另外呢，其实中国社会，你要在中国社会生存呢，你必须要了解中国人的人性。你看我们中国人啊，目前来说还是处于一个，不管你是城市的也好，还是小镇，对吧？还是农村也好，其实中国还是一个家族文化。比如说你过年的时候，啊，七大姑六，八大婆啊，这都是必须的，因为我们有很多的亲戚，是不是？我们会遵守很多传统的东西，而且很多传统东西呢，在我们的观念里面也是比较好的，但也不是全都是落后的东西。在这些很多传统的文化里面呢，就有很多人性的东西。那么自商周以来，你看中国文化比较好的地方，比如说四书五经，诗经诗三百，一句话来形容，有四五行。诗经里面有很多很优美的东西，非常非常的优美，比如说白鹭，蒹葭苍苍，白鹭为霜，所谓伊人，在水一方，都是很美的诗歌。什么执子之手，死生契阔，还有像什么青青子衿，悠悠我心，纵我不往，子宁不来。诗经真的很美，因为它这确实感觉很纯洁。然后那些虽然说那些什么尚书啊，那些国语啊，什么一些有一些糟粕，但是这还是会推荐看一看，因为它毕竟代表着中国的传统的文化。然后在四书五经之后呢，孔子写春秋，是不是？到后面司马迁写史记，哇哦，屈原写离骚，那些都是非常，你特别是像史记，其实都是可以看一看。鲁迅先生，是一个非常好的作家，文笔也好，思想也好。他就说史记是史家之绝唱，无韵之离骚。因为他史记虽然是汉朝的时候写的，但是他其实是很浓的，他主要关注的就是人在这个历史的潮流中他的命运。所以你看他是有那个本纪，是吧？世家都是以人为本的，比如说刘邦本纪，是吧？项羽本纪，
那些帝王呢就都有本纪，然后呢那些名相名臣名将呢都是有世家，通过这些传记啊，实际是纪传体的，对，它和一般的编年体的还是不太一样。哦，啊，是 PVP 啊，这波操作可以啊。哇，我们林俊님北风선또용의기선물。哇，我们林俊님께서然后史记之后呢，我们大家都知道有二十四史，是吧？감사합니다백풍선용의기선물고맙습니다史记呢是从最早的三皇五帝时代开始记载，啊，到后面史记写到那个汉朝，因为司马迁他是汉朝人嘛，他死了之后那史记肯定写不下去，而接下来就班固接他的班，那写了汉书，是不是？那么汉书班固写。也是到后来陈寿又接了他的班，写了三国志，是不是？那就 讲述汉末三国的事情。然后三国之后呢，我们都知道先是曹魏代替了三国，然后呢是司马家篡位建立的晋朝，所以后来又有晋史啊，魏书，这是讲述曹魏的历史，还有啊这个东西晋的历史。然后在两晋，哦，西晋有八王之乱，然后晋室南渡，就变成了东晋。东晋之后呢，打了大赢了关键的淝水之战，然后又苟延残喘了一下。最后呢，隋朝，哇，你蹦蹦蹦，你白娘子，是统一了，结束了这个，就我们刚才说到的隋朝杨坚，结束了三国两晋南北朝以来的群雄割据的一个战乱局面。虽然只有两代啊，就是杨坚传给了杨广，然后呢就被李唐给代替，然后就接下来就是隋史、唐史，是不是？宋史、元史，还有明史、清史稿，每一代呢都有人把这些史料写下来，那这些史料有真有假，不过。对历史感兴趣的人，都看一看，都那肯定是有所帮助的。只不过这个好像二十四史，很少有人能看完，因为它据说有几千万字吧，而且那几千万字还不是现代文言，现代那个白话文，都是文言文，那个真的是要了亲命了。但这些都是中国文化很精髓的一部分。然后在每一个朝代呢都有它各自的文化的精髓。哇，波主任北风山都容易什么。我们说那个时候汉朝呢是以父著名。汉朝有两个司马，一个司马相如，还有一个是司马迁。司马迁写了史记。司马相如呢是写父著名的朋友，写了北方有佳人，一世有独立，一顾可倾城，妹子李娃，啊不就是相当于传销嘛，再顾倾人国，汉武帝看了之后就把李娃给对吧弄过来做媒。然后在汉之后呢，啊汉朝好像是不是有个祖师啊写的。哦，不是，那左思不是汉朝，左思洛阳纸贵是后面的事情。汉朝之后呢，就是曹魏了。曹魏那个时候有著名的三大诗人：曹操、曹丕和曹植。那个时候叫做建安时期，是吧？
就跟后面那个苏洵、苏辙和苏轼三苏一样，三曹也是非常厉害。曹操写的诗也是非常的大气，一个爹带两个儿子。对，就像我们的太祖武皇帝毛主席一样。当然毛远那个现在那个少将没有那么好的文采。还看今朝，这曹丕的文学水准呢也是相当的高的啊。当然既然三子里面最强大的呢还是曹植，曹植写了很多的名篇，什么白马赋，那最著名的当然就是洛神赋。洛神赋，南朝谢灵运有一个评价，他说天下才华呢分为一等，曹子建也就是曹植独占八斗，我谢灵运占一斗，其他人一斗，一共十斗是吧，一共十斗，就是我谢灵运占一斗，曹子建独占八斗，其他人分一斗。可见这个曹植这个他的才华之高，才华八才高八斗这个成语呢就来自于谢灵运这个评价。洛神赋哪怕是过了上千年他还是传世的经典，里面有介绍其行也翩若惊鸿，宛若游龙，荣耀秋菊，华茂春松，仿佛兮若青云之蔽月，飘摇兮若流风之回雪，远而望之，皎若太阳升朝霞，破而察之，灼若芙蕖出绿波，浓纤得中，修短合度，肩若削成，腰如约束，严谨秀相，好志成露，方泽无家，铅华浮玉，云髻峨峨，修眉连娟，单纯外朗，好齿内鲜，明眸善睐，严府成全，归姿艳逸，一静体闲，柔情绰态，媚于欲言，其福旷世，古相音图，披罗衣之璀璨兮，而碧瑶之华具，戴金翠之首饰，缀明珠以耀躯，见远游之文旅，以雾窍之清具，为幽兰之方爱心，不踌躇于山隅、还是非常的美，非常的把一个女人形容到这种程度，确实已经某干了。然后呢，曹植不仅在这个赋上面他很有才华，他写诗他也是非常非常了得，对不对？他写诗他也是不比后世的李白、杜甫那些差。所以后来李白也有一首诗嘛，李白也有诗是什么？他就是那个李白写了一首诗，就是怀念一下那个建安的风。李白写的那首诗叫做《宣州谢兆楼暂别笑疏云》。妈了个屯，这个名字有点怪啊，那个这首诗是这样的：弃我去者，昨日之日不可怜；乱我心者，今日之日多烦忧。长风万里送秋雁，对此可以酣高楼。蓬莱文章建安骨啊，又说的就是当时的这个建安的风。中间小谢又清发，中间小谢又清发呢，就是讲的那个南朝的谢灵运，俱怀逸兴壮思飞，遇上青天揽一月。抽刀断水水更流，举杯消愁愁更愁，人生在世不称意，明朝散发弄扁舟。可见李白对南这个建安时期的这个风骨他也是非常的仰慕的，所以他特别写了这首诗。那么在建安之后啊，这三国之后呢，我们就到了
东西晋了，是吧？晋朝的这个文化水准也是非常高的啊。晋朝呢，是以应该是骈文吧，就是很华丽的、很华丽的那些文章。两晋我不是特别的了解，实际上两晋这个时期应该来说是比较有意思的时期啊。我应该看看那个直播间机机，为什么直播间机机啦？涉嫌违规，正在整改中。你看，哎，你又找了。